잠시 후 우회전입니다. 약 1km 전방에서 우회전입니다.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. 약 2.2km 전방에서 우회전입니다. 약 1km 전방에서 우회전입니다.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. 약 4.5km 전방 고촌 IC에서 올림픽대로 행주대교 방면 오른쪽 두 번째 입구입니다. 약 1km 전방에서 오른쪽 두 번째 입구입니다. 약 1km 전방에서 직진 방향의 고속화도로 입구입니다. 왼쪽 차선을 이용하십시오. 약 2km 전방 여의하류 IC에서 종합운동장 여의상류 IC 방면 왼쪽 직진입니다. 약 2km 전방에서 오른쪽 직진입니다. 약 1km 전방에서 오른쪽 직진입니다. 잠시 후 오른쪽 직진입니다. 약 2km 전방 동작대교 분기점에서 과천 이수교차로 방면 오른쪽 두 번째 출구입니다.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. 이어서 좌측 고가도로입니다. 잠시 후 좌측 고가도로입니다. 왼쪽 차선을 이용하십시오. 약 1km 전방 오른쪽에 고속도로 입구입니다. 오른쪽 차선을 이용하십시오. 약 2km 전방 양재 IC에서 성남 개포 IC 방면 오른쪽 두 번째 출구입니다. 잠시 후 왼쪽 도로입니다. 왼쪽 차선으로 주행하십시오. 약 500m 전방 구룡터널 교차로에서 분당 헌릉 IC 방면 고속화도로 입구로 우회전입니다. 약 2km 전방에서 터널입니다. 약 1km 전방에서 터널입니다. 약 2km 전방에서 오른쪽 출구입니다. 오른쪽 차선을 이용하십시오. 잠시 후 오른쪽 출구입니다. 오른쪽 차선을 이용하십시오. 잠시 후 왼쪽 직진입니다. 왼쪽 차선을 이용하십시오. 약 500m 전방에서 터널입니다. 약 300m 전방에서 터널입니다. 약 500m 전방에서 터널입니다. 약 500m 전방에서 터널입니다. 약 500m 전방에서 터널입니다.
약 500m 전방에서 터널입니다. 약 500m 전방에서 터널입니다. 약 300m 전방에서 터널입니다. 약 500m 전방에서 터널입니다. 약 500m에서 터널입니다. 약 500m 전방에서 터널입니다. 약 18km 전방 오른쪽 도로입니다. 약 1km 전방에서 오른쪽 도로입니다. 오른쪽 차선을 이용하십시오. 약 16km 전방 충주, 제천 방면 좌측 고가도로입니다. 약 500m 전방에서 충주, 제천 방면 좌측 고가도로입니다. 왼쪽 차선을 이용하십시오.
약 500m 전방에서 터널입니다. 약 500m 전방에서 터널입니다. 약 10km 전방 신동교차로에서 영월, 단양, 방면, 오른쪽 도로입니다. 약 1km 전방에서 오른쪽 도로입니다. 잠시 후 오른쪽 도로입니다. 이어서 오른쪽 도로입니다. 약 5.5km 전방 영월, 쌍용, 방면 좌측 지하차도입니다. 약 500m 전방에서 영월, 쌍용, 방면 좌측 지하차도입니다. 왼쪽 차선을 이용하십시오. 약 500m 전방에서 터널입니다. 약 500m 전방에서 터널입니다. 약 500m 전방에서 터널입니다. 약 500m 전방에서 터널입니다. 약 300m 전방에서 터널입니다. 약 500m 전방에서 터널입니다. 약 500m 전방에서 터널입니다. 약 500m 전방에서 터널입니다. 약 500m 전방에서 터널입니다.
약 500m 전방에서 터널입니다. 약 500m 전방에서 터널입니다. 약 500m 전방에서 터널입니다. 약 500m 전방에서 터널입니다. 약 10km 전방 화전 사거리에서 임계, 하장, 방면, 좌회전입니다. 약 1km 전방에서 좌회전입니다.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. 약 500m 전방에서 터널입니다. 약 5km 전방 우회전입니다. 약 1km 전방에서 우회전입니다.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. 약 300m 전방에서 터널입니다. 약 7km 전방 좌회전입니다. 약 1km 전방에서 좌회전입니다.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. 약 500m 전방에서 터널입니다. 약 500m 전방에서 터널입니다. 약 500m 전방에서 터널입니다. 약 500m 전방에서 터널입니다. 약 1km 전방에서 우회전입니다.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. 이어서 좌회전입니다. 약 2.3km 전방에서 우회전입니다. 약 1km 전방에서 우회전입니다.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. 약 500m 전방에서 터널입니다. 약 500m 전방에서 터널입니다. 약 500m 전방에서 터널입니다. 약 12km 전방 단봉 3거리에서 강릉, 동해항 방면 좌회전입니다.
약 1km 전방에서 좌회전입니다.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. 약 5.5km 전방 천곡 사거리에서 시청, 경찰서 방면 우회전입니다. 약 1km 전방에서 우회전입니다.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. 약 300m 전방 로터리에서 8시 방향입니다. 목적지로 길 안내를 시작합니다.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. 약 300m 전방 로터리에서 4시 방향입니다. 약 500m 전방 로터리에서 10시 방향입니다. 약 1.8km 전방 회전 교차로에서 3시 방향입니다. 진입 시 회전 차량에 양보하세요. 약 500m 전방에서 터널입니다. 약 500m 전방에서 터널입니다. 약 18km 전방 주컨 교차로에서 중운진 북강릉 RC 방면 좌회전입니다. 약 1km 전방에서 좌회전입니다.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. 약 1.7km 전방에서 좌측 고가도로입니다. 약 2.7km 전방에서 직진입니다. 약 1km 전방에서 직진입니다. 왼쪽 차선을 이용하십시오. 약 7.5km 전방 좌측 고가도로입니다. 약 500m 전방에서 좌측 고가도로입니다. 왼쪽 차선을 이용하십시오.
약 4km 전방에서 좌측 고가도로입니다. 약 500m 전방에서 좌측 고가도로입니다. 왼쪽 차선을 이용하십시오. 약 25km 전방 양양 3거리에서 간성, 속초, 방면, 우회전입니다. 약 1km 전방에서 우회전입니다.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. 약 13km 전방 우회전입니다. 약 1km 전방에서 우회전입니다.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. 잠시 후 목적지 부근입니다. 약 1km 전방에서 우회전입니다.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. 약 2.2km 전방에서 우회전입니다. 약 1km 전방에서 우회전입니다.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. 약 5km 전방 고촌 IC에서 올림픽대로 행주대교 방면 오른쪽 두 번째 입구입니다. 약 1km 전방에서 오른쪽 두 번째 입구입니다. 약 1km 전방에서 직진 방향의 고속화도로 입구입니다. 왼쪽 차선을 이용하십시오. 약 2km 전방 여의 하류 IC에서 종합운동장 여의 상류 IC 방면 왼쪽 직진입니다.
약 2km 전방에서 오른쪽 직진입니다. 약 500m 전방에서 오른쪽 직진입니다. 약 2km 전방 동작대교 분기점에서 과천 이수교차로 방면 오른쪽 두 번째 출구입니다. 약 300m 전방에서 좌회전입니다. 약 1.6km 전방에서 코엑스 반포 IC 방면 좌측 지하차도입니다. 약 1km 전방 오른쪽에 고속도로 입구입니다. 오른쪽 차선을 이용하십시오. 약 2km 전방 양재 IC에서 성남 개포 IC 방면 오른쪽 두 번째 출구입니다. 잠시 후 왼쪽 도입니다. 왼쪽 차선으로 주행하십시오. 약 500m 전방 구룡 터널 교차로에서 분당 헌릉 IC 방면 고속화도로 입구로 우회전입니다. 약 2km 전방에서 터울입니다.